네, 오늘 여행은 인간의 욕심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렌즈가 장난 아니에요. 김종민 씨, 84번인 거예요. 욕심 릴레이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욕심, 내 욕심. 1억 천금의 욕심. 종민이 형 뭐? 아이 추워. 빨간 이거요. 아 배고픈데? 뭐 안 준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래? 그렇지 아까 그 샌드위치 한 조각 먹은 김밥 하나. 김밥 하나. 뭐가 먹은 것 같아. 못 먹은 거지. 한번 만족하게 먹으니까 많이 준 것 같아. 오늘 욕심을 버리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을성이 중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 복불복은 감자 옷 3종 게임입니다. 모든 게임은 개인전이고요. 오! 1등부터 내림싸움 형식으로 먹고 싶은 만큼 양을 덜어갈 거예요. 와우! 네, 오늘 저녁 메뉴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갈비찜. 도리뱅뱅. 아까 도리뱅뱅? 금강이 유명한 거. 제육볶음. 감자조림. 소시지, 야채볶음, 달걀말이 등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준비했어요. 진짜 우리 진짜 그 사람 생각해 줍시다. 1등 남기면 안 되게 합시다. 먹다 남기면 안 되게. 존중!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배려 안 하면 또 뭐가 있었어. 그치, 뭐, 그럴 것 같기도 해. 그래, 바로 있습니다. 막 많이 배려 안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 좀 안 힘든 거. 마티가 도리뱅뱅. 그래, 좀 양심껏. 아, 그래도. 감자옷 3종 게임 첫 번째 게임은 카드 뒤집기입니다. 카드 뒤집기요? 네, 세팅해 주세요. 아, 이거네. 앞뒷면 색깔이 다른 카드가 15개씩 깔려있고요. 제한 시간 1분이고요. 아. 본인이 선택한 색깔의 카드가 더 많이 보이면 승리입니다. 아, 이건 나 무조건 진다. 네, 1대1 토너먼트를 진행할 건데 1등은 5점, 2등은 3점, 3등은 1점을 드리고 나머지 등수는 점수가 없습니다. 2연승은 못해도 4등인 거예요. 저 해주세요. 2연승 못해도 4등 되는 거야. 그래? 네. 아, 그러네. 그래서 부전승은 저기 보이는 감자 옷을 가장 빨리 입고 제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 자! 자! 입고 오세요, 입고! 앞서 오셔야 돼요! 아, 뭐야, 뭐야! 안전히 이렇게! 오. 와서 감자 옷 닦게 쪼그리고 앉은 김종민 씨가 부전승입니다. 아이고. 시간은 1분입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아, 우리 그냥 막 뒤집어야 돼. 그래. 뒤집어야 돼, 이거는 뭐.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아, 빼는 거. 아, 빼기요. 아, 빼면서. 이게 빠르지 않네. 피자지 않네. 오! 네, 오? 작전이다, 작전. 오! 이렇게 뭐, 왜, 한 곳에 모아줬대? 어이, 괜히 먹었다, 이거. 미치겠다. 좋은 일 해줬네. 어이, 괜히 먹었다, 이거. 희한하네. 야, 희한하다. 전력이 있네, 좀. 우와! 멈춰줘? 왜, 몰라, 이거, 몰라. 모른다, 이거. 몰라. 모르고. 뭐야? 잠깐 볼게요. 빨간색 열. 빨간색만 줘요. 빨간색. 이게. 아! 1분입니다. 시. 오. 뛰면 안 된대. 아, 네. 이 감자하고 큰 감자 사이야. 그쪽도 안 한다, 그쪽도 안 해. 야! 와! 이형 승부! 승부! 이수정!
막걸리 위. 막걸리 위. 막걸리 위. 막걸리 위. 5초 전. 5초 전. 됐다. 빨리. 야, 멋지죠? 아, 네, 12개. 아, 12개. 12개. 우와. 네? 12개요, 제가? 대박인데? 형은 몸무게 몇 킬로 나가요? 형? 80. 80을 한다고? 80. 어? 나 돼지야. 80킬로 한다고? 잠깐만. 형님! 아, 요거 또. 아이, 준호 형은 못 이기면 먹지 마. 알겠습니다. 형님! 아, 요거 또 바꿀 거야. 뭐 뛰지 마, 그냥. 왜 이렇게 느려? 여기도 안 뛰라고. 야, 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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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불러. 졌다. 오! 이리 불러. 이리 불러. 형이 계속 누르고 있었으면 이겼어요. 근데 내가 공을 잘 쳤다. 틀어가지고 입었어. 자, 호떡이다. 호떡. 오케이. 호떡이다. 호떡이다. 내가 먹을 호떡이다. 이리 와, 호떡아. 와, 이중 씨 문제는 헐, 이래서 간이 죽어. 헐, 이래서 간이 죽어. 헐, 불독이다, 불독. 야, 저 온통 파란색 이겼다. 형이 파란색. 내가? 네. 누구 밥을 하러. 야! 야! 형이 딱 보이고 있는데! 그냥 형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뒤집으면 돼요. 형 빨간색! 야! 와, 동민이 형! 오! 야, 저 불독 장난 아니야. 돼지인데 걔는 뭐요? 저 개돼지, 개돼지. 저 개돼지 장난 아니야. 저 개돼지, 와, 저 장난 아니야. 아, 이렇게. 오, 야, 이거 뭐야? 결승전 닥치! 놀리면 끝이다, 이거.
대포건 씨 21, 윤동근 씨 9개로. 동훈 씨 1등, 대포건 씨 이렇게 해서 5점 획득을 하고. 윤동근 씨 3점, 그리고 김종민 씨와 차태현 씨 1점씩 획득하셨습니다. 이번 대결은 감자옷 대치기입니다. 이건 또 풍경인데. 아이고, 멸치들이 먹지 말라는 거. 맞아.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닌데. 이거 말이 되네. 이건 어떻게, 이거 어떻게 기란 소리야. 에이, 이거 모르지. 왜 몰라. 이거 모르게. 이거 형이 1등하면 무조건 1등이에요. 그러면 제가 둘이 해보고 진영이가 판단을 할게요. 이걸 진짜로 한번 해보고 너무 대포건 씨에게 유리하면 바꾸겠습니다. 자, 준비. 계란이야, 계란? 계란? 뭐야 이게? 힘드니까 안 되잖아. 부득이하게 너무나 대포건 씨에게 유리한 것 같아서 게임을 바꿀게요. 감자옷 페널티킥으로 바꿀게요. 코끼리 코 열 바퀴 돌고 골키퍼도 열 바퀴 돌고 막는 겁니다. 토너먼 틀어서 부전승을 이번엔 가위바위보로 정해주시겠어요? 안 내면 이거 가위바위보. 자, 됐다. 가위바위보. 야호! 역시 공은 공은 내가 빠져야지. 자, 가겠습니다. 열 바퀴입니다. 머리가 많이 짧아.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초치로 가. 아홉, 일곱, 열. 여덟. 준우 형 빨라. 아홉. 찰리. 사. 찰리 좋아. 뭐야. 자. 자, 빨리 가. 빨리 가. 이어서. 빨리 가. 좋은 것 같아. 네. 와. 여섯. 아홉. 끝났어.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는 기분 이집밖에 도는 거네. 2회전 가겠습니다. 준비. 하나. 빨라. 둘. 셋. 넷. 넷. 아홉. 둘. 차. 여덟. 대박. 1점 왔고. 세 번째 게임입니다. 동경 씨와 이용진 대결.
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아홉, 열, 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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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아, 아! 윤진아, 아! 나이스, 나이스. 밑에가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89, 90, 91, 92, 93, 94
돌아 야, 이거 갑자기 갑니다. 내가 시기왕이다. 들어간다. 내가 괜히 그렇게 해. 자, 다음 누구야? 자, 정지원 씨와 부전승이었던 동물 씨의 대결입니다. 1, 2, 3, 4, 5, 6, 아, 동굴 빨라. 6, 야, 팽이다, 팽이야. 10, 야. 오우. 아! 오우. 아! 야, 공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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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막았어! 자, 빨리 돌아. 준비! 자, 바로 갈게요. 시! 하나, 둘! 네. 어, 이게 진짜 빨라. 네. 네. 야, 너 발레야겠다, 발레. 여덟, 아홉, 열. 쳐, 쳐, 쳐. 자, 어, 쳐, 달려! 쳐, 자, 어, 달려! 기회가 왔다! 동구야, 기회 왔다! 동구 밥이다, 밥. 밥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공개요! 아홉, 안 배우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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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동구가! 야, 됐어!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동구가! 아, 됐어!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동구가! 또! 야! 신중해, 신중해, 공부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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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진짜 가만히 있었어. 야, 심판 바꿔주라는 거는. 어, 내 꼴이야. 야! 야! 형 드릴게요. 야! 야! 가만히 있었어. 야, 너 도와주고 있었다고. 제 혼자 70바퀴로 왔어. 70바퀴. 동해 약하던 인동우 씨가 우승하셨고요. 그다음 김동훈 씨 2등. 3등은 차태현 정태호입니다. 5점, 6점 차이 들어있어요. 기다리다가. 여기 광합성준입니다. 이러다 감자 싹 트는 거 아니야? 누가 빨리 싹 트이라. 아, 너무 좋네요. 따뜻해요. 아직 따뜻해 보세요. 뭡니까, 다음 게임? 감자 옷 3종 게임 마지막 게임은 네. 감자 도둑 잡기입니다. 도전 멤버 한 명이 감자 도둑이 되는 거고요. 머리에 스타킹을 쓰고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멤버 3명이 그 감자 도둑을 잡으러 가는데 그 스타킹을 벗기시면 되는 거예요. 경찰 3명은 뽑기로 뽑을게요, 매번. 그래서 빨간 공을 뽑은 3분이 경찰입니다. 감자 도둑이 도망 다니는 시간을 재서 등수를 매기겠습니다. 아유, 졌다, 졌어. 1등부터 각각 점수를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등은 0점. 1등 아주 뒤집히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1등 하면 뒤집히겠다. 그러네. 그럼 일단 도둑 순서 정해요, 도둑 순서. 손 내밀어요.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네. 정준영이 도둑이지. 거기서 뽑아주면 안 돼요? 자기들이 뽑는 거예요. 아, 이거 경찰 나와. 어려운데. 갑시다. 하나. 동구는 아닙니다. 하나, 하나. 아, 경찰. 아. 뭐? 하나. 빨리 가, 빨리 가. 아, 오케이. 아이고. 지금 경찰 두 명 남았어요. 진짜. 경찰 안 좋은 거는. 경찰? 아닙니다. 어이구. 경찰. 경찰 안 좋은 건데? 당연히 형사로겠어요. 야, 뽑으면 뿌리네, 무조건. 야. 이거 맞죠? 네. 야, 분명히 누가 봐도 감자 도둑이다, 얼굴이. 어디? 아, 그러니까 이 라인 안. 어, 누구 건드리면 안 돼? 모자이크 같다. 수집처리 같다. 도둑만 3초 먼저 출발할 거예요. 잘해라! 잘해라! 아, 나 멀미해요. 멀미해요. 멀미야. 어디 배 타고 온 감자예요? 왜 멀미해요? 멀리서 왔어요. 자, 준영 감독님 먼저 출발! 출발! 오! 이거 안 돼? 아, 괜찮아, 가. 그냥 우리.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도망가. 나 정확해야지. 너 뭐야, 보라 형. 가! 우리 정구가! 형, 몰아야 돼. 어? 야, 저렇게 하면 저거까지 가요. 이렇게 시간 걸리고. 정구가! 이따가 저거. 정구가 형, 거기서. 어디가? 정구가! 여기가, 여기서. 안 돼, 사람이.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어떡해. 어? 아우, 무릎. 네, 어? 저렇게 하면 저거까지 가요. 저기 죄송한데 이거 스톱하고 여기 안에서만 해야 돼요. 타임! 이러다가 집에까지 가면은 계속 타고 가잖아요. 아, 그런 게 어딨어. 시간 다 빠졌어. 그러니까 이거 점수 시간까지 쳐줄게요. 지금 40초 도망다니셨어요. 40초. 벌써? 그냥 여기 안에서만 네모 자유롭게 피하는 걸로 해요. 아, 그냥 네모 안에서 하세요. 네모 안에서. 죽을 때 안쪽으로 봐. 준영이가 그냥 네모 안에서 하지. 어? 앉으실게요. 야, 한번 보자. 구경이나 한번 하자. 자, 가겠습니다. 시. 아! 뭐야, 형? 거기서? 얘들 잡아. 1위! 1위! 형, 빨라요! 빨리! 형, 던져. 그냥... 안 돼. 준혁이 못 잡아. 아, 왼쪽 잡아. 왼쪽 잡아. 그치, 왼쪽 잡아. 야, 왼쪽 잡아. 얼굴 뭐야? 야, 빨리 잡아. 진짜 도둑이잖아. 한번 쉬어라. 한번 와요, 붙어줘. 붙어줘야 된대. 오케이! 벗겨! 필사적이야. 벗겨! 잘 버텼다. 잘 버텼다. 1분 55초! 무진장 힘드네, 이거. 잘 버텼다. 와, 이거 태력전 장난 아니다. 자, 빨리 다시 뽑아요!
적용자들이 빨리 묶어야 돼. 다음 조직 누구세요? 저요, 저. 네. 오! 승강이 없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아! 빨강, 빨강. 와! 경찰! 경찰! 전력이 좋았어! 경찰 전력이 좋았어! 아, 끝났다! 어이, 뭐야! 영진이야! 경찰 에이스! 앞뒤로, 앞뒤로 상관없는 거죠? 어, 저기도 상관없는 거죠? 아, 뒤도 상관없는 거? 야, 우리 집에서 점프를 했어. 어. 언니, 아버지. 어, 뭐야? 야, 왜 이래? 야! 야, 왜 이래? 야! 우와! 저 사람이니? 그냥. 안 돼, 안 돼, 공부하지. 우와, 저 사람이니? 야! 29초 얼마? 29초 오케이 동구 있었을 때 29초면 진짜 잘 버틴 거예요 진짜 농담 요만큼도 안 하고 동구 강력계 형사인 줄 알았어 진짜 수단마원들이 있었지 진짜 형사였어 자 고고! 고고! 나 걔는 경찰이야 나 공무원이야 형은 너무 망했다 형은 동구가 경찰입니다 3초 본다 3초 3초에 슈박딱 자, 김동현 씨, 먼저 출발해주세요. 아이를 외워. 자, 밑으로 보내. 내려, 끌어 내려. 야, 이거 오래 버틴다. 아, 이거 다 좋네. 이거 다 물었어, 이거 다 물었어. 아, 이거 좋네. 아, 이거 뭐연구만 찍으면 돼? 가만히 돼. 동민이 형 끌어, 그냥. 오, 시간 잘 끌고 있어. 오, 잘 끌어. 오, 용진이 이겼어. 오, 이겼어. 오, 네. 아, 형, 머리 팔 아니야? 팔이 아파. 아, 지금 누군가 팔에, 팔에 머리가 들어. 무서워. 이런 캠핑이 들어와서 가네. 그렇지, 근데. 걸걸요, 이게 동구다. 자, 여기. 여기 경찰 안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 여기에는 누가 걸려야 되냐? 파란색, 그냥 파란색. 아. 야, 그놈은 이거 빠른 거. 아, 이거 빨리 가. 가면 웃겨. 내가 가. 나쁘지 않아. 1 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보관이야, 보라, 보라! 우와! 용맹한 호랑이들 같았지. 지영이는 경찰 병 같았어. 우와!
김종민 도둑인가요? 저 인형이 앞에 있는 것 같아. 인형이 앞에 있는 것 같아. 자. 제발! 동전이야? 동전! 동부야, 동부,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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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밥을 주면서 이 시키더라야. 와, 셀프 개드지. 자, 김종민 도둑 반씩 하나. 어디 형이야? 자, 도둑 출발. 출발. 어? 뭐야? 배가 타고 가? 잘못 잤어. 그렇죠. 김종민 도둑 18초. 잘못 잤어? 왜? 자, 여기 중간 점수 한번 불러드릴게요. 정준영 도둑 1분 55초. 와, 저 2등은 지금 윤동구 도둑 46초. 그 다음에 3등이 의외로 김준호 도둑 37초. 이용진 도둑 29초. 김종민 도둑 18초입니다. 두 분 남으셨습니다. 아, 미치겠다. 바로 잡아야 돼. 다음 점차. 다음 도둑. 아, 또 있어. 맞아. 뭘 또 해? 경찰 왜 이렇게 많이 죽어? 경찰이야. 아, 좋아. 오케이. 와, 진짜 드림팀이다. 드림팀. 아, 너무 잘했어. 아, 근데 준영이 지금 세파트 모드 시작됐다 그랬어 아까. 세파트 모드 좋아. 야, 그만해. 너 준영 너무 많이 했어. 자, 앉아주시고요. 가겠습니다. 도둑 출발. 최단축, 최단시간이 보여줘. 어, 빨라, 빨라. 빨라. 경찰 꼴찌. 준영구도 못한 거야? 자, 마지막 도둑, 데프콘 도둑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경찰 그만두고 이제 도둑한다고. 야, 준영이 먼저 뽑아보면 안 돼? 준영이. 아니야. 제가 마지막 뽑을게요. 세 파트 5회 연속 불전이야. 이거 걸리면 해봐, 뭐. 해봐, 궁금해서 그래. 우와, 어우, 아. 야, 그나마 지금 빨리. 경찰 왜 이렇게 많이 죽어? 경찰이야. 야, 좋아. 세 파트. 이제 안 뽑혀. 세 파트. 아니, 너 마지막 뽑으면 안 돼? 안 돼? 야, 세 파트. 궁금해서 진짜. 자, 빨리. 아, 진짜 도둑이다. 도둑이다. 자, 도둑 출발할게요. 출발. 와, 눌려. 와, 진짜! 오, 그런 게 있어. 와, 이거서 확인해 주세요 점수. 아우, 뭐 아파. 와. 오호. 와. 오호.
하나, 둘, 셋! 와, 나 1점 뭐야? 예희! 윤동구 씨 형 9점이야, 그래도. 콕콕 1등! 와. 아닙니다, 동구 1등이야! 콕콕 2등! 콕콕 2등! 오! 진영 3등! 어, 진영이 좋네. 홍동 4등! 태양 종민! 홍준이 뭐야? 용준이 형 꼴등이야? 야, 대진웅이 너무 안 좋았어. 앞에 있다는 거 좋은 거야. 네, 차태현 씨와 김정민 씨가 동률인데. 동률로 하죠. 뭐 가위바위보를 하시겠어요? 같이 똑같이 먹을게요. 내가 먼저 먹어줄게. 그래. 그래. 어차피 태현 형 많이 안 먹어. 똑같이 먹으면 되냐? 우리 반 달라서. 아니야, 그런 건 없어. 신선 정해. 형 바로 형 가위만 드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내가 바로 먹어버릴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나 오늘 폭식 한다, 폭식. 나도. 와, 난 아예 없겠다. 와, 일곱 명이서 먹기 좀. 아, 너무 조금인데? 너무 조금이에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없어, 음식이? 없어. 어? 아, 후라이드 다섯 개는 너무 야속하다. 아. 후라이를 1등이 3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섯 개 다 드셔도 돼. 자, 1등 이리 와. 우와, 김치찌개네? 김치찌개 아니에요? 김치찌개 살짝. 자, 그러면은 1등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앉아주시고요. 순서대로 앉아주세요. 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민 씨.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민 씨, 먹으면 되지요. 에헴. 탄수화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데? 자극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또 콧구멍이 남는 느낌. 오늘은 먹어야 돼. 돌이 뱅뱅. 계란도 먹어? 계란도 먹어. 아. 어, 이거 부셔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남기지 마십시오. 아, 동구가 웬일이야? 동구까지 남겨줘야지, 이거. 아, 동구. 야, 진짜. 너 몇 등이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나대? 너 정말 홍자밥만 먹고 싶니? 진짜 5등부터 홍자밥밖에 없으면 진짜 웃기겠다. 왜 5등부터 없어요? 그거 6등부터 없어야지요. 저 갈비찜 국물 자도 좀 만들자. 국물은 남아있겠지. 자, 전 됐습니다. 야, 너 큰일 나. 운동하려면 동구 전도하는 거 처음 봤어. 운동하려면 이렇게 먹어야지. 자, 2등 출발해 주세요. 아, 포식자다, 포식자. 아닌데. 포식자. 와, 최고의 사위권 포식자다. 멧돼지가 농장에 나타났다. 당신, 아, 멧돼지라고 하셨어요? 아, 지금 멧돼지라고 하셨어요? 저기는 사실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저희까지는. 몇 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는 좀. 이거는 식욕이랑 뭐 상관없어요. 아, 제발요. 아, 제발요. 형님! 뭐라고요? 네, 게임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아, 예. 가만히 있으시죠. 가만히, 가만히 있읍시다. 번호 바로. 아니, 아니, 아니. 아, 저거 누르면 안 되지. 응답. 아, 저게 접시야. 예, 예. 제요? 야, 야, 그거 너무 좋다. 선택과 집중. 야, 좋다, 이거. 갈비 제육은 끝이다. 형. 아, 좀 부족한가? 양보, 우리 또 다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아, 맛있게 봤다. 많이 아팠지. 자, 3등 출발해주세요. 일단 여러분, 준영이랑 저는 쉬어가는 코너예요. 저는 예능인입니다. 알죠? 이게 먹는 거 욕심 이렇게 하면 정말 사람이 막 단순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막. 집중 안 해줘요? 아, 집중 안 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 듣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말 안 했는데. 아,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왜 준영이 안 보냐고. 야, 말 안 하는 게 제일 멋있다.
갈비 7개 남겼어요. 오. 아, 계란도 2개 남았네. 내가 계란을 좋아하자. 아. 아. 와, 나까지 끝났어. 어, 김맛이. 와, 김. 야, 왜 이렇게 많이 지가 되는 거야? 왜 그거를. 아, 안 돼. 내가 한 개 못 와. 아, 지금 왜 저래? 이거 잘 안 먹잖아. 안 드시는데. 제가 한 두 명 정도 더 풀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 계란을 세 개를 먹냐? 아, 계란 세 개 먹어야지. 이게 맛있어. 좀 따뜻한 백상.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도리뱅뱅? 와, 엄청 많네. 도리뱅뱅 맛있어? 알아. 도리뱅뱅 맛있네. 도리뱅뱅 15. 와, 형, 바로 형! 갈비를. 어, 와, 형! 야, 너 갈비 일단 갈비 안 먹잖아. 이거 하나. 와, 하나 더 남겨줄게. 갈비 끝났고요. 계란 끝났고요. 근데 이런 건 안 먹고. 이게 너무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네. 야, 국물을 다 부어요. 이게 너무 많이 남았네. 여기에만 밥을 부려 먹어도 뭐. 숟가락으로 밥을 비비자. 푸짐하게. 난 저 냄비에다 비빌 건데? 부탁해. 예능인입니다. 어, 우린 예능인 아니냐고. 진짜. 예능 한번 보여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절제 아이콘. 아, 절제 아이콘 역시. 장갑은 왜 끼는 거야? 장갑은 왜 끼는 거야? 냄비 들어야죠. 아, 진짜로. 아, 고맙습니다. 와, 진짜. 예능인이다. 다 못 먹어. 그래서 그래. 다 못 먹어요. 오케이. 해. 나 진짜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진짜. 아, 나 예능인인데. 어. 에이, 갈비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네. 어. 생각보다. 들어. 인간적이잖아요. 주기야, 하나씩 하나씩. 찍었는데도. 아, 이게 뭐야. 아유, 갈비가 있어? 아, 감자. 형진, 나도 웃겼다. 끝났습니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아, 나 이거 터치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형, 이거 나눠 먹을 수 있잖아. 분명히. 먹으면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 형님. 좀 부족. 아, 요리사래. 야, 요리사가래. 어, 요리사지. 와, 세븐틴 메이머. 부대찌개. 야, 이렇게 했어. 아, 이거 왜 이거? 이거 맛있어? 엄청 맛있어. 몇 마리만 풀어줘요. 몇 마리만 풀어줘요. 너무 많이 잡았잖아. 알았어. 아, 형님. 형, 옛날에는. 김치 하나도 못 먹었어. 어, 어. 야, 김치는 남겨준다, 내가. 이제 사랍니다. 오, 맛있어. 어? 비주얼은 약간 개밥 같은데, 좋을 거야, 맛있을 거야. 와, 야, 잘하네. 와, 여기다 1등이야, 1등.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보세요. 무슨 뭐 대추나무 돌이 걸렸네네. 이거 보세요. 와. 어. 그래야겠다.
혼잡 안 되죠. 밥으로 죽겠다. 아, 태연이가 배부르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갈비 두 점이 똑같이 있네요. 이거는 버리면 아... 버리면 안 되지. 이거는 우리한테 뭐예요? 이거는 1등부터 선택권을 줘요. 여기서 포기하면 넘어가는 거야. 그럼 갈비? 네, 아, 전 포기하겠습니다. 네. 또 도전해. 네. 고맙습니다. 계란을 어떠세요? 계란이요. 계란말이. 계란!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짜서요. 같이 이렇게 먹고 싶어요. 네. 네. 잠옷으로 먹던 거 왜 안 먹었어? 잠이 안 먹었어? 두 왜 안 먹었어? 네. 저도 한번 살 쪄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살 쪄보겠습니다. 저희 잠자리 복불복은 여기서 이어서 할 건데 씻고 다시 모여주세요. 어, 다 나가, 다 나가! 어, 다 나가! 어, 무서워, 이리 와, 짜증나. 아우, 허리야. 아, 허벅지. 아, 아, 아. 아우, 다리야. 아, 이건 진짜. 아, 산에 올라가서 그런가. 다리가 진짜 힘들다. 다 왔어. 전화 뺏겼어요, 전화기? 네. 나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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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것도 없지? 다 왔어. 어? 뭐야? 왜 안 와? 김성 PD? 아니, 회의하러 왔어요, 지금. 몰래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미쇼? 그러네. 아무도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지금 카메라 돌려놓고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카메라를 저렇게 돌려놓은 게 어딨어? 누가 아무도 안 찍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전화기 뺐고. 그래? 뭔가 이상해?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 같은데? 녹화하고 있지? 하고 있지. 그래, 뭔가 이상해. 하고 있지. 아니, 근데 저렇게 사람도 안 찍어? 형, 봐봐. 형, 사방이 푸샷이야.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상해. 이상해. 집집해, 집집해. 집집해. 야, 그러니까 욕구가 더 나올 게 있어? 준호 형, 제 촉이 맞다면 형 지금 일어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왜 누워있는 시간 가장 많은 사람만 이런 것 같은데, 좀? 나 일어나 있어. 어. 지금 맞잖아. 그럴 수 있어. 일어나 있어. 약간 느낌이 좀 그렇지 않아? 계속 쟀잖아. 어디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만 얘기해. 저 형 빼고 얘기해. 그러니까 무슨 욕구냐고. 수면욕 아니겠어요? 이제 졸릴 때 됐잖아요. 지금 몇 시야 근데? 지금 12시 넘었으니까 이제. 이거 방탈출 게임이냐? 어? 야, 잠깐만. 뭐, 뭐 좀 찾아볼까, 그러면? 아, 야. 뭐지? 누나, 야, 오늘 출근했어, 여기 있지? 뭐야, 거기 왜 갔어? 뭐야, 거기 왜 갔어? 거기 아까부터 잔 게. 거기 아까부터 뭘 하는 거야? 거기 아까부터 잔 게. 거기 아까부터 뭘 하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저기 뭐야? 어? 핸드폰 시계를 봐. 아, 좀만 쉬면 돼. 제가 회의하고 회의하러 왔어. 진짜로? 형, 핸드폰 뺏어볼까요? 빼서. 어? 백선 푼다. 7대1인데, 이거. 뭐 시장이라고도 안 했잖아. 뭐야? 뭐야? 야! 목줄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웃긴다, 이거. 아, 여기 위에서 나오나 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누워서 잘래요? 그래, 낫잖아. 잔다고? 어. 자, 그러면. 혹시 그냥 일단 다 누워볼까? 내가. 일단 한 명 할 때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다. 뭐? 우리는 하나야. 동시에 눕는 거야. 우리는 하나다. 잡아 보자. 잠바를 벗는다. 동시에. 보자. 동시에 잠바 벗는다. 자, 앉는다. 이게 뒤에 앉는다. 김종민 씨 누우셨습니다. 김종민 씨 누웠어요 일단. 뭐지? 어때 그러지? 이 관찰 예능이야 갑자기? 눕시다. 아 이거 불리한데 이거. 수면욕 같은데. 야 근데 수면욕이 가장 유력하다 솔직히. 먼저 자라고 그래서 핸드폰을 뺏었나 보다. 해도 못하게. 잠자라. 그거밖에 없죠. 먼저 자라고. 자라고. 그러면은 오래 늦게 했으니까. 그런가 봐. 먼저 자는 건가 봐. 어머, 아무리 봐도 이런 거 없네. 내 생각에 누가 한 명이 잠들어야 끝나, 이거. 먼저 자. 끝까지 나오면 조기 퇴근입니다. 그러면 형은 뭐 조기 퇴근 못 하겠는데. 누우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자면 안 되는 거야. 자면 안 되는 거야. 누워도 돼. 그러면 일단 눕자. 합시다. 일단 눕자. 그리고 우리가 정적 다 누워서 오래 못 버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일단 또. 버티고 누워서. 일단 누자. 누울 거? 야, 불 끄자. 배팅 한번 가자. 야. 오, 이건 잡니다. 이건 끝이다. 이건 끝이다. 산에 갔다 왔지, 감자 놀이했지. 와, 멋지다.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어디 가? 어디 가? 노아라고 생각하지. 베개 안에 글씨 있어. 이런 생각. 이제 뭐 앞으로 이것도 안 되지. 전화하는 거다. 저기 여기 벌써. 아이. 이거 뭐야. 다들 순진하시네. 베개 안에. 글자 있어, 그러니까 다 열어보고 있어. 이건 말은 됐거든, 솔직히. 말은 됐잖아, 솔직히. 말은 됐지. 다 열어보고 있었어, 솔직히. 야, 1박 2일에 엄청 적응했는데? 그 와중에 자크 못 찾아가지고 되게 당황했어. 형. 우리가 10분만 딱 조용히 있어보자, 10분만. 진짜? 10분이요. 10분만. 누가 제 10분을 시키지? 네, 제가 10분 잴게요. 아, 시계 있어? 네, 있어. 준비. 오케이. 시작.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잠이 안 깬다, 정말. 야, 잠 깨는 거 하지 마. 뭐야, 10분 조용하느라고. 몰라, 다 떠들어. 저 귀신 닥터라고 지적해. 아, 안전에 욕고? 소리 들린다. 뭐야? 아니, 왜 왔다 갔다. 무서워, 왜 그래. 아, 짜증나. 안 들려. 뭐야. 누구야, 쟤 되게 무서워. 진도폭이 아닌데. 그냥 가대야, 가대. 아니, 아니, 일부러 이렇게 걷잖아. 일부러 하는 거야. 아니, 난 아무 생각해도. 그냥 다 실내 치친 것 같아요. 의심, 왜 의심하세요, 이거야? 그죠? 잘하고 있는데도 못 자른. 아, 형님. 이거 저희 지금 자는 게 맞아요. 이게 그 인간의 가장 기본 동물적인 게 이제 수면욕이 남았어요. 근데 오늘 취지가 뭡니까? 수면욕을 없애자라는 건 뭐예요? 잠을 오래 자지 말자잖아. 에? 잠을 오래 자지 말자라는 뜻은 뭐예요? 일찍 일어나자는 거잖아. 그러면 항상 제 깨우는 거를 더 일찍 깨우겠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지금 빨리 자고 한 2시부터 그냥 3시부터 뭐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는 혹사 안 시켜요. 자면 걸리는 거야. 자는 거라니까? 자면 걸리는 거야.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자, 안 되겠다. 우리 작전을 좀 바꿔야겠어, 우리 여러분. 그래, 이거는 우리끼리만 재살 깎아먹는 거. 아유, 난 모르겠다. 갑시다. 어쩔 수 없다. 잘 자요. 잘 자요. 갑자기 아, 여기서 숨어있던 뭐야?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이번에 장사하는 뜨고. 네, 현재 시간 새벽 3시고요. 여러분들께 즐거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게 있는데. 즐거운 소식? 네. 저희에게 아닌 저희한테만. 네, 세 분한테만. 네. 이 여러분은 끝까지 이제 일단 주무시지 않으시고 저희가 불을 켰어요. 와서 불을 켰는데 나머지 네 분은 일어나셨는데 세 분은 깊은 수면에 빠지셔서 못 일어나셨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예. 우리 셋이. 네, 세 분이. 네, 세 분이 불을 한참 켜놨는데 세 분은 이 깊은 수면에 빠져서 이 수면욕을 이기지 못하셔서 지금 근처에 있는 법주사란 절로 수행을 하러 떠나시겠습니다. 떠났다고요? 떠나시겠습니다. 무엇이었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수면욕을 이기지 못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애초에 잤어야 됐어, 그냥. 애초에. 우리 곧 일어나서. 아, 나 어차피 걸렸잖아. 맞아. 출발하겠습니다. 아, 하루 가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렇게 진두지휘하면 뭐하노? 마지막에 못 일어나는데. 알겠습니다. 그는 아직도 수면욕을 못 이겼어. 왜 이겨야 되는데? 왜 이겨야 되냐? 자면 뿔을 했잖아요, 형님. 와,
안녕하세요. 하니까 또 사찰에 와 있네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시는 알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아, 저는 법조사 1호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숙세를 떠나서 욕심을 버리고 수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복을 위해서 자, 이쪽으로 와주시죠. 여기서 이제 법을 쉴 건데요. 차담인데요. 우리 거사님들하고 이렇게 뭐 소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차 한 잔. 우리 김준호 거사님, 정말 나한테 못되게 했던 사람인데, 앙금이 많이 남아있으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1박 2일을 지금 한 5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많이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예.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대화도 많이 안 하게 되고. 예. 제 것도 음식도 다 뺏어 먹고요. 복수심만 자꾸 불타고. 복수심만 자꾸 불타고. 하지만 그분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네. 김준호 고사님이 먼저 네. 그분을 위해서 바뀌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오히려 더 져주고 음식도 더 양보해 주고 져주고 양보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아. 아, 이러면 안 되죠.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술 앞이라 뒤에 갑자기 내려놓게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차 한잔 하세요. 본인에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그날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예. 그냥 무난하게 평소와 같이 보내고 보낼 것 같아요.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못한 얘기가 있으면 여자친구가 지금 있는데요. 예. TV로 이걸 보고 있을 텐데요. 잘 지내지? 덕분에 뭐 지금을 잘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나 방법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여친에게 한 말씀? 아,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훌륭한 남자가 됐습니다.
이게 바뀌고 나서 네? PD가 바뀌고 나서 네. 그 잔바리가 많네. 잔바리. 와 무전력이 수면력이 맞아요? 네 수면력이 맞는데 아 맞았네. 아무도 안 일어났으면 정준 형이 쿨쿨 잔 게 난 너무 심해. 그것도 그리고 태현 형이 제일 먼저 잤을걸요? 그 예상을 정확하게 했던 용진 씨랑 준영 씨가 오! 끝까지 안 자다가 기절하고 나간 거예요. 몰래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쇼? 수면욕 아니겠어요? 이제 졸릴 때 됐잖아. 지금 템플스테이를 수행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도 기상미션을 통해서 이기지 못한 분은 그분들과 합류하겠습니다. 네? 템플스테이 가라고요? 아니, 와, 끝났어. 이제 진짜 마지막 대결입니까? 네, 마지막 대결입니다. 자, 5단계 인간 욕구입니다. 가장 상위 단계, 자아실현.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보다 주위 사람들이 또 자기를 인정해주면 더 의미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네가 최고야, 넌 대단해 라는 답장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기상미션이에요. 그래서 제한시간 20분 안에 답장을 받는 분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집으로 가시면 돼요. 진짜로? 네. 그럼 내가 죄인이? 라고 해도 돼요? 네, 그런 직접적으로 유도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없어. 이 시간에 유도는 뭐라는 거예요? 유도해도 안 해줄 답인데 그냥 아 진짜 보낼만하다. 정말 네가 최고야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누라한테 보내면 안 오겠지? 이거 이렇게 했죠? 어제 노래 안무 다 좋았어. 신진이 대단했어. 신진이? 고생했어. 다들 좋다고 하네. 너가 완성시키는 뭔가 있다고. 대단하다. 네가 최고야. 아니 이런 신진 100%야. 이런 신진이 일어나있기만 하면 이건 넌 성공이야. 저는 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대단하다. 너 최고다. 누구한테요? 인성이. 오. 근데 일어나? 근데 문제는 어. 일어나는 걸 떠나서 어. 고맙습니다 형님 저 그거 예상합니다. 이게 너무 불편하다. 난 저기 뭐야 마술사 최현우. 아 얘는 네. 일어났겠네. 그냥 이렇게 보내면 얘가 올 것 같다 왠지. 현우야 너는 마술로 최고고 점점. 와 아, 최고고. 형, 그럼 얘가 눈치 채면 형은 좋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아, 요즘 대단해요, 이런 거. 약간... 나도 그래. 전 이거는 약간 거짓말도 아니고. 보여줘야 돼. 저 그 전 드라마 감독님. 이제 새로운 차단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감독님이 다 만들어주시고. 뭘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드라마를 처음 마칠 수 있었는데. 뭐 한다고? 너무 제 자신에 내 정신이 없고. 야, 이건 뭐가 아니야? 요즘 잠을 못 이루겠네? 어, 손 누는 거 아니야? 연기의 기관적인 것처럼 하는 행동이? 야, 이거 초등학교 운상이었지. 아유, 진짜 너무. 자, 동시에 보낼게요. 아, 좀 지우고 싶은데 몇 개만. 아, 보냈다. 보냈다. 아, 8시 반인데 밥 먹고 있을까요? 하위 인간. 네, 그러면 좀 추우니까 저희가 오늘 아침 식사 드릴게요. 우와! 뭐 진짜요? 네. 추우니까 컵라면. 대박이다! 우와! 네, 답장이 안 오면, 20분 동안 답장이 안 오면 뭐, 그때 이제 템플이네. 템플 스테이 끝나는 거 아닌가? 와. 아이 시간 안 일어나. 이 시간 일어난 사람은 없어. 이거 다시 말이다. 어렵다. 아직까지 낌새가 없는 걸 보니까 한 분씩 더 보낼게요.
아, 미국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 있네. 어. 나 친한 형이 지금 미국 여행 간다고 어떻게 자랑했거든. 어, 진짜? 저랑 모든 작업을 같이 하는 천재 작곡가 친구한테. 요번 B한테 하겠어, B. 오케이, 오케이. 오, 씨. 어, 미안해. 뭐 눌러버렸어. 아, 그만 눌러, 좀 빨리 눌러. 아, 빨리 눌러줘. 김종인 씨, 누구한테 보냈는데? 저는 봤어, 봤어. 나왔어. 나는 우리 프로듀서인데, 프로듀서인데 봤어, 지금 봤어. 봤어, 이게 봤어, 지금 봤어. 봤어. 뭐 봤어? 왔어, 왔어. 찾아왔어, 찾아왔어. 나 찾아왔어. 왔어. 잠깐만. 정준영이야. 아, 정준영이야. 산책. 뭐 쓰냐? 산책 너 빼줘요, 죽기 전에. 산책.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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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이 중에 있을 거야. 저 이거 먹고 있어. 저 이대로 있을 거야. 이 중에 있을 거야. 거기에 대단해서 너 최고 있으면 가시는 거야? 자! 읽어봐. 갑자기 별 말씀을! 너 없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었지. 달락이고 있어. 친구가 이거다. 정말 큰 도움이 됐었다. 여기까지 이게 좋은 말이네. 아유, 좋은 말. 특히 네가 스케줄 때문에도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또 멤버들 기분 맞추고 나까지 대변해 주느라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지. 고맙다, 진심으로. 이거 진짜 고마워. 어떻게? 아니지. 여기까지 아닌 거죠? 아니지. 이 정도 대단해. 최고야. 고맙다, 진심으로. 아니야. 대단해, 최고야, 이거야. 끝까지 마음을 내어 팔아 쓸게. 이거지, 내 친구! 내 친구! 우와! 대박! 정말 대단했어! 대단했어! 물결 다시! 이거 감동이다! 답장을 못하겠다! 미션이었다고! 미치겠네? 어떡하지? 야, 부럽다, 야. 마지막에 대단했어. 대단했어! 나는 안 나올 줄 알고 있는데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 나는 정답! 왔어! 깜짝! 두 개! 인성이 저 있어! 일로 와, 동거 네가 이거 좀. 저. 그래, 태현이 형이. 태현이 뭐라고 했어? 이 아침에 일어나다니 대단하다. 너 진짜 최고다. 그랬더니 인성이 형이. 내가? 크크크크. 어떻게 일어난 줄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할게? 마감 5분 남았습니다. 이제 막 보내기? 네, 이제 막 보내보죠. 오늘 사람 가는 거야. 네, 한 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오시는 분이 김종민 씨랑 같이 집에 가시고 이제 진짜 막 보낼게요? 네, 이제 막 보낼게요. 아, 안 읽냐, 이렇게. 아유, 답답하다, 정말. 아, 그래서 우연아, 어제 진짜 수고했어. 일본에서 오자마자 그렇게 잘할 줄이야. 역시 대단해. 앞으로도 화이팅 하자. 네. 저는 네. 또 아나운서, 스포츠 아나운서 정용거 아나운서한테 보냈습니다. 저 빅스의 차하연이라고. 네. 야, 하연아, 이 아침에 드라마를 우연히 보다가. 오, 거짓말. 와, 완전 거짓말로. 원래 너 드라마를 보거든. 얘가. 아, 요즘 연기 잘한다고 소문났거든. 이거 뭐 누구한테 해야 돼, 얘 맞추는 거. 아, 완전 이제. 저기 보낼 사람 하나만 더. 케일. 네, 보내세요. 위라. 아침에 이 노래 들으면서 일 가는데. 아, 야, 그거 다 똑같아. 드라마나 음악이 정말 영혼 없다, 정말. 아침에 이 노래 들으면서 일 가는데. 역시 진짜 최고네. 잘 지내니? 이런 형 없다. 대단하지? 그 정도 괜찮지 뭐. 대단하지요. 대단하지 괜찮죠. 이제 자 갑니다. 또 한 명. 누구? 자 개콘 세진이. 자 세진아 잘 지내니? 어제 너의 개콘을 보고 온 거 아니야? 아니. 아침에 일 가면서 개콘 다시 보게 하는데. 아 나는 뭐야 아침에 일 가면서 개콘도 다시 봤고. 드라마 다시 보고 또 다시 듣고 드라마 또 봤고 예?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예? 뭐? 또 왔어! 누구? 사무엘! 오! 자 형도? 진짜 어려웠을 텐데 형님 정말 하고 오리가 이렇게 그날까지 아 짝짝짝이네 짝짝짝이 짝짝짝인데
최고라고 안 하니까. 그래. 아, 그렇지. 이렇게만 써도. 아, 최고예요. 최고예요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다 같이 뭐 절에 가실까요, 그냥? 아, 이러면은 짝짝짝이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제일 비싼 거는? 둘 다 간 사람 한 명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제가 보니까 짝짝짝이. 아니, 다 까면 애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같이 가야 아, 마지막에 한 명한테 볼 때 나한테라고 하나 보내면 돼. 그래도 일하는 동안 넌 최고였어. 만? 아니야, 나. 나는 진짜 좀 창피하다. 나는 하지 맙시다. 아니래도. 아니, 나는 해야 얘가 불편해지. 아, 진짜 이거는 아니죠. 자, 어떻게 빨리. 난을 보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윗사람이면 전까지 오케이 할게요. 이 코너를 어떻게 빨리 끝내줘. 왜냐면 진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수습해야 돼요. 이따, 형 이따 박쳐놓고요, 이따가. 잘 나가요, 한 2시 정도에. 또 애니가 잘 나가서 형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9시 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뭐? 인성이 왔어! 난 그래서? 난! 아까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이런 줄 아시죠? 거기 나왔잖아요. 난! 그러니까, 나? 형님 거 뭐라 하죠? 윤종 씨가? 형님 거 뭐라 하죠? 윤종 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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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물음표. 이제 난 못 보네. 야, 거기서 끝이야, 이제. 난 못 보네, 이제. 나를 보였네? 네? 읽었어. 못하겠어. 더는 못하겠어, 이제. 저 먼저 갈게요. 읽었어, 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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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겼다! 이겼다! 최고지, 당연히. 최고지, 아. 당연히. 아, 저렇게 부르는데 최고지라고 안 하면 이상한 분이. 아니, 그러니까 난차스가 되는 거지. 난차스. 아. 어, 성구야. 어, 어. 야, 우리가 잘, 우리가 그런 잘 사는 거야. 인간인데, 왜? 그렇죠. 그런 하등, 야. 하등 인간한테, 씨. 국민한테 졌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짜증나, 진짜, 씨. 내가 대단했어! 와, 내 감동이다. 기상 미션은 실패해서 오고 있는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아 이제 오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그래서 갑자기 즐거워졌어. 갑자기 이 절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 이렇게 행복할 일이. 감사합니다. 아 우리 무혜리가 미안하다고 사진도 이렇게 보내줬는데. 최고입니다라고. 결국 보냈어? 어, 카톡 왔었네? 세진이.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은 저, 진짜 저의 우상이죠. 어? 존경합니다. 어? 야, 됐네. 그건 됐어. 됐는, 어, 바로였네. 뻥이었어 라고 얘기해, 빨리. 뻥이었어. 명절 잘 보내고. 감당이 뭐야. 내일 응원한다. 네, 이제 세 분의 멤버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말인 너가 최고야, 넌 대단해 따뜻한 말을 하면서 안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 그건 할 수 있죠. 뭘 또 안아서 깨우는 것도 전문이지 또. 우리 애들 깨우듯이? 아이고, 참. 아이고. 아유, 대단합니다. 아, 최고십니다. 형님, 여기 계신 분 같으십니다. 이거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거? 야, 보자, 잘 어울리는. 여러분,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맞다, 형, 역적 왔어, 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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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적. 어떻게 좀 욕심을 버리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아, 저 김성을 헤드샷하고 그랬어요. 아니, 욕심을 버리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최대한 늦게 잔 죄밖에 없는데 아예 못 잤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일찍 잤어도 일어나네요. 이곳 법주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천년고찰답게 곳곳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보물과 국보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이곳 스님과 함께 저를 돌아보면서 법주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님 모셔주세요. 아이, 안녕하십니까, 스님. 어우,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네. 보고 있는 것이 이제 팔상대 국보 55호예요.
신라시대 때 최초로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게 뭐 같아요? 이건 뭐지? 절구? 절구. 약간 횃불 약간 그런 느낌인데 좀. 또 횃불, 석연지라고 그래요. 이게 물을 담는 그릇이. 이게 보면 색깔이, 여기 빨간색이죠? 네. 이거는 굉장히 우두둘둘하죠? 네. 그다음에는 흰색이면서 굉장히 곱죠? 네. 아, 그런데 막 다 다른 돌이요? 세 가지 돌이요? 어, 세 가지 돌 다 다르죠. 지금 위에 거나 이것도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의 돌을 갖다가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백제돌, 신라돌, 고구려돌. 고구려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 아. 이야, 이거는 진짜... 큰 의미가. 아. 통일과 관련돼 있는. 네. 예. 또 한 대 가볼까요? 예. 저 앞에 보면은 사자 두 마리가 뭐 등을, 아, 그러네. 등을 들고 있잖아. 야, 정말 이것도 오래됐다. 오래된 느낌이 확 드네. 와. 국보 5호. 국보 5호예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뭐가 틀려? 틀려. 색깔이 다 다르죠? 다르죠. 그러네. 아, 색이죠, 아, 색이. 맨 위에 또 빨간색. 그러니까 이 아래하고 저 위하고 같은 거. 여기 돌이고, 네. 요거는 다른 지방에서 가져온 돌. 그리고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요? 이 돌 봐봐요. 네. 우리 한번 걸어볼까? 자, 올라가 봐.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밟은 땅은 신라시대 때의 사찰입니다. 아, 언제인가요, 이게? 아, 여기는 신라시대 때, 네. 여기는 고려시대 때. 오. 신라시대 때는 네.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고려시대 때는 남쪽을 바라보고 건물을 짓습니다. 남쪽을. 아. 마음을 비우고, 네. 네. 또 우리가 마음을 비움은 비움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형 엄청 먹는다니까. 소가 너무 많아. 나무들여서 그렇지. 와. 이런 천금의 용기. 비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있고 비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주고 칭찬하고 이뻐해주는 그것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우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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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곳 고흥을 다니면서 시간 여행을 하겠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고흥. 타임머신 타고 고흥. 오조오도 보조 오조오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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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